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벨라 학생의 숙제를 조금 첨삭을 해볼까 해요. 숙제 올게 약간 더 있었는데 업데이트된 동사표 숙제 이게 안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영작 숙제도 안 오고 있죠. 근데 괜찮아요. 뭘한 번에 막 잘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잘 되기가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리코딩을 어떻게든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피드백 받으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뭐든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완료하는 데까지 해놓고 나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어깨가 계속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네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자, 봅시다. 뭘 어떻게 하는지 볼 건데. 재미 올라왔죠? 재미가 올라왔어. 좋아. 오고. 난 사과를 먹어왔나요? 일반 동사 의문문 문제 완료. 그러면 Have I eaten 잘하네요. 해바이님 바로 eaten 들어가네. apples?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좋습니다. 는 멋지지 않다. 비동사, 부정문, 그쵸. 평소, 여기에서 딴거할 필요 문. 없이 이게 순서가 약간 달라요. 내가 볼때 여기서 부정문, 의문문 아닌 거 파악. 먼저 파악하는 게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의문문만 아니면 그냥 주워 넣으면 되니까. 요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순서를 내가 저렇게 잡아줄 게 아니라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저거 내가 다시 만들어줘야겠다 그러면은 메모장에 적어둔 거 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순서 조금 변경할게요. 저거 그대로 써줄 건데, 1. 긍정문,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 이거를 이렇게 넣을 거고, 2번. 그 다음에 파악해야 될게 일반 동사. 다음에 비동사. 이게 아마 더 하기 쉬울 겁니다. 그다음 3번이 평소, 과거, 미래,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시제. 4번이 3인칭, 단수, 주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 순서가 효율이 더 좋겠네요.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는 보여요. 근데 조금 더 빨라지려면은 여기서 주어 먼저 넣으면 됐던 건데 순서를 약간 바꾸면 더 편했을 수도 있겠다. He is not nice. 나뭐 그런 식으로 하면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야, 비정상인데. Is he is not nice. 난 사과를 먹지 않았다. 과거죠. I did not. 일반 동사 하고. I를 먼저 쓰면 가장 편한데, 그게 부정문,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과거. I did not.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I did not eat apples. 이거 한 번에 다못 맞췄나? 한 번에 다 맞췄을 것 아, 같은데. 맞구나. 난 친절하다. I am. 비동사, 미래. I will. 아, will I? 네. 의문이니까, 그죠? 한 번에 맞췄을 것 같은데? 하나 왜 틀렸지? 아. 안타깝다. 이런 아까워. 아깝다.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네요. 근데 이런 아까운 게 이걸 설명을 해주면 알까? 실수도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숙제를 한 번에 다 맞추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치가 100이라면 능력치를 100이고 컨디션에 의한 기복을 20으로 잡으면 잡고 학생의 실력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학생은 컨디션이 나쁘면 능력치가 80으로 틀릴 확률이 생기겠죠. 그럼 능력치를 120까지 올리면 됩니다. 아니면 컨디션 조절로 기복을 줄일 수도 있고요. 여러 방법 많지만 복잡할 거 없이 그저 반복해 나가면 모든 게다 자기 것이 됩니다. 다, 내 실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저걸 아깝다고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잘하고 있어요. 아까 한동석 이번엔 맞췄겠지? 틀렸다면 뭐가 틀렸을까? 틀렸나요? 오. 하나 틀렸네. 그죠? 뭘 이런 틀렸지? 오타 났잖아. 뭐죠, 이거는? 오타가 나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게 다 잡혀요. 하다 보면은. 지금도 엄청 많이 잡혔어. 세 번에 맞췄군요. 잘했습니다. 여섯 문제 가자. 퀴즈렛 숙제 내일부터 6문항으로 맞춰주세요. 이게 문항 수가 늘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져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왜냐면 어차피 쉬우니까. 쉽게 돼야 됩니다. MRIs 그죠? MRE가 있고. 그리고 이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관사 수렴 알고 있는 거야, 도대체? 관사는 명사에서 명사의 수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 뭐 그렇긴 해요, 사실. 맞아. 잘했네요, He 진짜. is busy. Played. She has not. 이거 알고 있을까? 맞췄고. 악에 대한 약. Has she learned English? 잘하죠, 이제. 안 되는 부분이 뭐가 비동사. 있을까? 나는 어제 추웠다. 비동사. 그저 I 비동사죠? was called yesterday. 다음으로 가서 중요한 게 부정관사. 아래 써 있네, 답이. 부정관사. She was brave. 이거 맞췄나요? 일반 동사. He is canny. 일반 동사라고 했잖아, 그치? He is canny. He is 이거 canny. 단말하라고 한게 아니네. 일반 동사인지 그거 맞추라고 한 건데. Yesterday. 중요한 게 이거는 At 그러면은 the apple. The apple. She is Bella. She is Bella. 그게 아니라 문제를 안 보네요. 문제를 안 보네. 이거는 첨삭 완료 지점을 여기다 찍겠습니다.
일반 동사, 비동사 구분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죠. 라고 말을 해둘게요.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해서 여기서 더뭘볼것 같진 않은데 중요한 것들 다 잘하고 있네요. 첨삭 완료했고요. 얘도 뭐 아이고 됐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넘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솔직히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APK지 파일을 내가 받았나 모르겠는데 안 왔던 것 같은데 왔나? 안 왔죠. APK지가 내일 오겠죠. 내일 보고 좀뭐좀볼게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